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희는 둘 셋 오로예요.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그거 아세요? TNX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오자마자 아이뿅뿅 전 세계 4개국에서 1위 한 거. 와~ 와~ 그거 아세요? 그 앨범이 빌보드 5개 차트 순위권에 오른 거. 와~ 오~ 그거 아세요? 초동 판매량이 커리어 하이 찍은 거. 와~ 이건 몰랐을걸요? 작년에 스테이션 Z에서 비케어 라이브 했던 영상이 무려 18만 뷰를 기록하면서 진짜 역대 최고 조회수 찍은 거. 와~ 와~ 대체 이게 땡스들 사랑이 아닌 뭘까요? 오늘 그 마음에 뜨겁게 보답하겠습니다. 스테이션 Z TNX의 언박싱 시작합니다. 스타트. 네, 스테이션 Z TNX 언박싱 첫 곡은요, 서울 가요 대상 신인상, 한투 뮤직 어워즈 올해 루키상에 빛나는 그룹이죠. 네, 저희 TNX의 러블다이였습니다. 와, 또 오늘은 특별히 응원 피처링도 있었잖아요. 예, yeah, 그렇죠. 오픈 스튜디오에 와준 우리 땡스들. 땡스들, 소리 질러! 우와, 땡스들 안 추워요? 아, 저희도요. 저희 따뜻해요. 따뜻해요. 여기 히터 나와요. 여기 여기 따뜻해요. 여기 따뜻해요. 예. 네. 땡스 우리... 오래 기다렸죠 밖에서. 아니에요. 아, 잘 보이죠 지금? 아, 좋습니다. 네. 원하는 포즈 있으면 한 번씩 소리 지르면 해줄 거예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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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뭐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에서 팬분들과 같이 방송하는 거 처음이라 약간 좀 더 설레는데 이 들뜬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오늘의 양파쿵냐, 오늘의 진행을 맡은 양파쿵냐. 네. 바발 개수가 몇 개고? 네, TNX 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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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노래방 에코 저 누는 쿨쿨 큐티 막 저는 쿨 큐티 상남자 막내 성준입니다. 다다다다다. 아~ 아~ 저는 지난번에 이제 또 스테이션 제트에서 DJ를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네, 또 이제 선배로서 우리 현수 씨에게 현디에게 조언을 조금 해주자면 일단 긴장을 하면 안 돼. 응? 아, 지금 보니까 살짝쿵 긴장했거든. 많이 긴장. 양파쿵이 살짝쿵 긴장했는데 긴장하지 말고 딱 우리끼리 논다는 마인드로. 그쵸.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좋은 말씀.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고요. 네. 각자 이제 각오 한 마디. 네. 각자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멤버들 멤버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볼까요? 한마디 하고 각오 한마디 하고 각오라고요. 네. 오늘 DJ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현수 씨가 각오예요. 아, 네. 한 번씩 각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가시죠. 자, 네. 제 각오 한마디. 네. 갑시다. 떨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말이 떨었네. 네, 아, 이거 생각보다 떨리는데. 네. 네, 한번 안 떨어볼게요. 네, 네. 좋아요. 네. 지금부터 안 떨어볼게요. 네. 네. 그럼, 네. 그럼, 네. 네. 자, 네. 이제 우리 멤버들. 네. 첫 번째 또, 코너죠. 네, 첫 번째 코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TNX의 오프닝 언박싱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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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또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로 보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빨간 리본을 하나씩 묶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샤라락 풀면서 자기소개를 할 건데 미션이 와우. 있죠? 네. 아, 또 자, 저희 닉네임 소핑이. 네? 님이 저희 애들은요 섹시를 너무 좋아해서 섹시. 그런 김에 섹시 포즈 왕창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섹시.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러블다이의 섹시 엔딩 포즈와 함께 자기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신 있죠? 자신 있죠. 자신 있죠. 자신 있죠. 그러면 또 제가 오늘 DJ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TNX의 만내로서 이제 이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음악 좋아요. 주시죠. 부셔야지. 불어야지. 그렇지. 네.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좋았네요. 좋아요. 네. 건전하다. 좋습니다. 건전해요. 네. 섹시했죠? 자, 네. 자, 좋습니다. 네.
다음. 다음. 자, 경주씨, 경주씨요. 네? 원조. 여기, 여기 보세요. 캠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캠. 이 캠이요? 아니, 아니. 아, 여기, 여기 앞에, 위에, 위에. 오, 나름 신박했어. 야생, 야생미. 어, 역시 마티형, 마티형 인정합니다. 네. 그럼 다음 바로 가시죠, 휘씨.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좋은데 아파. 예. 더. 자, 휘씨 자기 소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TNX 은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음악할 때 섹시한 남자 은휘. 그렇죠. 네. 사실 엔딩 포즈 할 때도 약간 섹시하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인정합니다. 네. 가시죠. 아, 약간 경준이 형의 카피가 아, 약간 카피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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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TNX 최태훈입니다. 와~ 리더. 아, 좋습니다. 마당 복숭아지만 딱 복숭아 컨셉을 잡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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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딱 좋습니다. 다음 현수 형 가시죠. 아, 마지막이라. 가시죠.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TNX의 현수입니다. 아~ 이야. 아~ 네, 이런 멋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양파 풍량에는 이런 섹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섹시 좀 더 연습해 오는 걸로 할게요. 네, 좀 더 연습할 네. 필요가 있다. 아~ 네. 네. 자, 지금 분위기가 좀 굉장히 후끈 달아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귀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네, 제 귀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자 문자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경준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라이브 너무 좋아. 근데 거기서 못, 거긴 못 가서 아파. 아, 이거 닉네임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네. K_E627 아~ 언더스코어요? 네, 언더스코어가 이제 아래 아~ 자국입니다. 이제 유튜브로 키코님이 아~ 안 읽는 거 아닐까요? 아, 그치, 그치. 유튜브 아, 댓글이 네. 오 성준이 뭔가 멋있어. 진짜 DJ 같아. 와, 또 경력이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자. 네. 8125님에서 님께서 밤 12시에 너무 업됐다. 아, 아, 아 그게 TX 매력이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시간대가 이제 제일 신나요. 맞아요. 네. 올빼미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가장 신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태훈 씨도. 나 태훈이요. 네. 아, 네. 오 302님께서 요 진행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너무 좋군요. 아, 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329 아 1329분이라 해야 되나? 1329님이 네. 그 TNX 섹시라니 유 믿을 수 없다. 그냥 귀여워요. 유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섹시합니다. 저희는 섹시하겠고요. 네. 저희 네. 섹시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한테 네.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미션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우리 또 동주 최씨 33대손 리더 태훈 씨가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군요. 태훈 씨가 또 가장 자신 있어한 커버 댄스가 태양 선배님의 바이브잖아요. 네.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네. 그 춤을 추면서 문자 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준비됐나요? 네네네. 준비됐나요? 예. 네. 오케이. 좋아요. 바로 가시죠. 음악 네. 주세요. 문자 번호? 네. 자, 문자 번호 샵8910입니다, 여러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요.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아, 그 빨리. 뭐야?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콩과 마이크는 무료. 와! 무료. 프리. 프리. 네. 좋아요. 네. 네. 문자로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반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이쯤에서 들을 게 있는데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아 멤버들 지금 맞아요? 착각한 게 아니라니까 광고 듣자니까. Let's go. Let's go. Let's go. 비켜라 비켜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희는 All the way up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스테이션 제트 TNX의 언박싱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하나 소개해볼 건데 12개의 회사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받은 길게 장인 경준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 초록봄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초록봄봄. 요즘 음방 때마다 땡스들과 러브이다이 챌린지를 하는데 멤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우짱수 챌린지 때 열심히 응원법 했습니다. 좋네요. 네. 네. 지금도 저희 앞에 땡스분들이 계신데 네. 팬분들과 함께 러브이다이 챌린지 하면 기분이 어떤지 여섯 글자로 얘기해볼까요? 여섯 글자. 네, love or die 이렇게 하면 여섯 글자니까 경준 씨부터 한번 가시죠. 그러네. 네, 저는 이제 여섯 글자로. 여섯 글자. 네. 땡스를 위해서. 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위해서. 저희가 산옥하고 이제 새벽에 산옥하고 이제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뭐 할 때도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피곤할 텐데 저희가 이제 땡스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챌린지 찍는데 네. 저는 진짜 그게 제 약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치 그런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땡스를 위해서입니다. 희씨는요? 네. 네 저는 네 땡스도 즐겨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땡스도 즐겨줘. 땡스도 즐겨줘.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 이런 챌린지 뭔가 팬분들과 같이 하는 챌린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이제 좀 더 댄스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즐겨서 참여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댄스도 즐겨줘 하겠습니다. 야.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요 네. 가까워서 좋아하겠습니다. 가까워서 좋아. 네, 저희가 음방 때보다 더 가까이서 뵙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쇼츠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까워서 되게 가까이서 이제 댄스분들을 마주치고 제가 이렇게 컴백도 오래 걸렸다 보니까 더 이렇게 땡스분들을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서 좋아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현수 씨는요? 저는 땡스 눈앞에. 네, 저희가 아무래도 다섯 글자예요. 눈앞에서. 눈앞에서. 서까지. 네, 눈앞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땡스랑 그렇게까지 가까이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챌린지를 하면서 좀 더 가까이 저희 다가가고 그리고 얘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워. 완전히 새로워. 왜냐면 저희가 이런 경험을 솔직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1집 때 못해봤던 경험을 이렇게 2집 때 완전히 새롭게 땡스분들과 네. 챌린지를 찍는다는 게 완전히 맞아요. 새로워서 맞아요. 완전히 새로워로 그쵸.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또 YH님이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러볼다이를 발표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버전을 좋아하나요? 하셨는데 이유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일단 러브라이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 딱 듣자마자 노래가 너무 좋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노래를 좋은 아티스트 분들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들려드리면 땡스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맞아. 너 생각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시라고. 네. 또 골라드는 재미가 있어요. 오피셜하게는 네. 이 러브라이라는 곡을 저희가 다 제작을 하고서 네.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좀 더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곡이 있고 이런 것을 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네.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멤버분들이 좀 네. 좋아하는 네. 좀 버전 다섯 가지 버전 중에 어떤 게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좋아하는? 처음에 우리가 딱 발매 날 쇼케이스 때 봤죠, 다 같이 들었죠. 다 같이 들었죠. 네. 모든 버전을. 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는지 딱 가장 좋았던 거 하나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솔린 버전. 나도 솔린. 난 진짜 처음에 소름 돋았어. 그거 듣자마자. 맞아. 나 그래서 나는 솔린 버전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저도 솔린 버전. 아 성진도 솔린 버전. 네. 네. 제 심금을 울리셨어요. 그치. 네. 뭔가 달라. 저는 이제 진짜. 다 하나씩 들으면서 네. 점점 맞아요, 점점 맞아요. 소름 끼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진짜 너무 즐겨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시온님 버전이 너무 진짜 뭔가 네 너무 새롭고 맞아요. 와 진짜 너무 독특하셔가지고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는 시온님이 하신다 할 때 난 정말 놀랐어요. 나도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팬인데 진짜 네. 와. 이걸 해주신다니 감격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태형 형이랑 현수 형은 어떤가요? 근데 네 저는 그 레드뮤지엄 님의 버전이 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좋죠, 물론 좋죠. 다 좋았는데 맞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하나하나 약간 좀 네. 다 색다른 느낌이 다른 매력이 네. 있어요. 네. 저도
시온님 아~ 많이 맞아. 들었었어요. 맞아, 개인적으로 맞아. 너무 근데 다섯 분 다 좋아서 맞아. 저는 그래서 다 약간 돌아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방송 중에 보내주신 문자들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 네. 태훈 씨부터 가실까요? 네, 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 러블다이로 컴백한 텐둥이들 텐둥? 지난 컨셉과는 정반대로 돌아왔는데 에.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아. 다음에는 또 어떤 컨셉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해요. 아. 아, 저희 대답도 해드리자면 저희는요 다음에 또 어떤 컨셉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계속 해서 다양한 컨셉을 시도를 해보고 싶고요. 맞아요. 저희가 특히 이번 러블다이 컨셉이 저희한테는 좀 많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하게, 진짜 다양하게 좀 사실 도전해보고 저희는 이제 컨셉을 잡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컨셉이 TNX가 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컨셉 아. TNX. 네. 네. 맞아요, 맞아요. TNX인 거고. 컨셉이 TNX. 우리가 이제 교복을 입고 있지만 그 교복 컨셉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정말 그냥 TNX가 학생이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도 좀 더 학생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교복을 입고 출근길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저희는 컨셉을 도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컨셉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아, 이게 저희의 주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것도 네. 4456님 네. 고3이라 계약하고 공방 못 다녀서 눈물 쭉쭉 흘리는데 응원 부탁해요 이 왕장님들아. 고3이면 애기야, 애기. 고3이면 저랑 동갑이시네요. 고3 05년생 애기다. 막내 어려. 막내가 벌써 고3이야. 계약 힘들죠. 딱 힘들지만 딱 지금 이제 또 새로 시작할 맞아요. 시기라 그리고 고3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서 네. 네. 공부 열심히 하고 파이팅 하고 파이팅해서 기분 좋게 만나자고요. 네. 네. 폭드님께서 근데 텐둥이들 안 피곤해요 유유로 보내주셨는데 아 전혀 아, 신기합니다. 네. 네 저희는 네. 지금 이 시간대 살아나거든요. 맞아요. 네. 딱 이 시간대 네. 살아나요. 이 시간대 살아나가지고 원래 네. 우리는 우리끼리 수다 떨 때 제일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나는 스테이션 제트 자정에 한다고 했을 때 나 진짜 육성으로 소리 질렀어. 아 진짜? 난 새벽에 하는 게 좋거든. 나도. 아 근데 맞긴 해. 나도 새벽이 제일 텐션이 좋을 때긴 해. 우리 텐션 새벽이 제일 좋아. 맞아. 우리 땡스분 혹시 피곤하신가요? 아니죠. 댄스분들도 네, 네. 저희랑 똑같아요. 네. 그래도 네. 계속 서 계시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네. 계속 보면서 네. 한 번씩 저기 계속 막 들고 계시잖아요. 한 번씩 포즈를 해주시면 네, 고양이 얘기를 해달라고요. 잠시만요. 일단 다음 거 읽어주세요. 다음 거. 네. 네, 다음 거 읽어주세요. 네. 네. 9639님이 네. 땡스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 알려주세요. 음식. 음식. 또 밥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밥이 중요하죠. 네.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다녀야지. 이 기운이 안 떨어져요. 제가 요즘 그 음식이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뭐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음방을 하는데 네. 거기 어떤 카페에 들어가시면 메이팅 치즈라는 음식이 있어요. 아, 그게 그거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 샌드위치. 네, 네. 샌드위치 같은 건데 네, 메이팅 치즈. 아, 진짜 맛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맛있어 보여요. 다음 거 휘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89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긴 하루의 마무리에 다섯 명의 선물 너무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네. 너무 따뜻하죠. 그죠. 맞아요. 저희를 힘나게 하는. 맞아요. 네. 사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굉장히 긴 하루를 보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문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굉장한 밸런스 질문이 하나 왔거든요. 오, 요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진단 챙겨 먹는 우리 최장신 거대 다람쥐 휘씨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주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최악인가요? 1번, 땡스가 TNX를 잇는 것. 2번, TNX가 땡스를 잇는 것. 둘 다 너무 싫은데. 와, 이거는 와, 더 최악인 거. 너무 와. 잔인한데 일단은 해볼까요? TNX. 네, 해봅시다. 네. 1번이 더 최악이다. 땡스가 우리를 잇는 게 더 싫다.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아, 더 싫은 거. 하나, 네. 둘, 셋. 나 1번 할게. 오. 땡스가 우리를 잇는 거 2번. 더 최악인 걸 저는 1번에 최악인 거. 그러면은 일단 1번에 손 드신 네. 형준 씨와 네. 태훈 씨 네.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볼 수 없죠. 아, 저는 이제 굉장히
저 사랑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전 땡스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실 때 굉장히 좋아하는데 땡스 분들이 저랑 저희 TNX랑 존재를 잊으면 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자, 그러면 또 1번을 선택하세요. 태훈 씨. 아, 근데 비슷한 생각인 게 왜냐면 네. 땡스 분들 아, 저희가 땡스를 잊는다는 건 네. 저희 땡스 분들께 오히려 최악일 수 있지만 네. 네. 저한테는 저 예, 네, 아. 그죠. 근데 그쵸. 만약에 땡스가 TNX를 잊는다. 저한테는 정말 최악일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아, 그런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을 자동으로 고르신 현수호비 네. 경주 씨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부터 네.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땡스를 잊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나가다 또 땡스를 본다면은 뭔가 약간 좀 자석처럼 끌리지 않을까? 나는 그런 굳은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운명 같은 정, 게 있죠. 정, 저는 약간 있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네. 네. 그래서 2번을 골랐고요. 네. 뭐 휘 씨나 경준 씨는 뭐 왜 2번을 골랐어요? 경주형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땡스가 있기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우리 안 까먹는다. 맞아요. 네, 만약 저희가 땡스 있게 된다면 와 이건 진짜 그냥 뭔가 팬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봤는데 그 대본을 봤을 때 이 질문을 꽤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땡스를 잊는 것과 땡스가 우리를 잊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더 최악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뭔가 나중에 있어도 근데 내가 땡스를 잊는다고 땡스가 나를 잊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나중에 땡스를 잃어버린 내가 여기 있게 해준 사람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면은 그 모습 그 잊어버린 나를 보는 내가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잊어버린 내가 너무 최악일 것 같아서 저는 2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네. 이런 밸런스 게임은 네. 밸런스를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은 네.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없죠. 땡스들 제 말이 맞죠? 맞죠. 맞죠. 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TNX와 땡스잖아요, 저희가.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래 역시 마이크 오픈 하고 땡스들을 응원 피처링 받아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손 빼고 싶게 만드네요. 네, 땡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네. 아, 오케이. 갈까요? 자,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입니다. I need you. Let's go. 네, TNX 피처링 땡스 응원으로 I need you 듣고 왔습니다. 오늘 스테이션 Z에서 진짜 좋은 경험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과 이 영상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이 밤에 이렇게까지 목청 높여서 응원해준 땡스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TNX의 노래방 라이브 내가 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 다시 갈게요 여러분. 다시 갈게요. 근데 그 전에 네 문자 몇 개 읽고 갈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I need you 듣고 왔고요. 아 근데 아, 네. 네. 자, 곽윤희 님께서 지금 텐둥이들이랑 땡스 회식 중인 거 아니죠? 라고 하시네요. 아니, 저기 경준 씨. 뭐요? 그 애드립을 좀 제대로 넣으셔야지. 애드립은 제 마음으로. 땡땡스 막.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제가 부릅니까? 웃겨 가지고. 아, 진짜. 진짜 회식인 것도 아니고. 네. 네. 가시죠. 님께서 모든 스케줄 밤으로 옮기자 땀땀 너무 신나네. 그러게요. 근데 저 진짜 할 말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제 찐 텐션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놉니다. 맞아요. 저래요. 네. 뭐 어디 맨날 낯가리 진짜 처음으로 그러는데.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조금 숨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좀 숨길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진행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저희 TNX의 노래방 라이브 다 같이. 아니 기다려, 다 같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NX의 노래방 라이브 언박싱. 네, DJ를 중심으로 팀을 나눠봤는데 먼저 저희는. 현수, 태훈, 휘 이렇게 세 명이고요. 네. 이름에 다 히읗이 들어가서 네. 팀으로 정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또 아시죠? 성준, 경준 해서 투준인데요. 투준. 이 팀을 어떻게 나눴냐? 그냥 뭔가 그냥
저희끼리 그냥 같이 할래? 그래가지고 그래 하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노래 찾아봐서 정말 간단하게. 맞아요. 보통 저희는 팀이 그렇게 짜여.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네.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형 네. 할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서 물어봐. 그래 하자. 네. 하면 이렇게 해요. 네. 네. 오늘 대결입니다. 네. 노래방 점수 대결을 할 건데 네. 이기면 선물이 있대요. 진짜? 지면 그럼 벌칙도 있는 와, 거겠죠? 그렇죠. 에잉. 그럼 팀별로 약간 받고 싶은 선물 하나씩 말해볼까요? 흐흐흐 팀부터 우리 뭐 받고 싶어요? 흐흐 팀 우리 저희는요 항상 땡스의 사랑입니다. 난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아 저도 받고 있어요. 땡스의 사랑.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돼. 아 근데 정말 선물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정말 선물이 있는 거야? 네. 네 있대요 있대요. 네. 오 정말요? 네 있어요. 네. 저는 뭐든 주시면 감사히 맡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로 현수 씨가 네, 그래요. 오늘 DJ니까 뭐 먹고 네, 싶어요? 뭐 그렇다면은 네. 어떤 먹고 싶은 야식을 쿠폰으로 주신대요. 아 진짜요? 먹고 싶은 야식 있어요? 자 저는 한우요. 아 그 야식이 네, 한우가 쿠폰이 있어요? 네? 저희 오늘 DJ가 있어요? 약간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아 있을 수도 있죠. 하나요? 한우 쿠폰? 아니면은 뭐 네. 저희 또 약간 치킨도 좋아하고 피자. 아 그렇죠 치킨 좋아. 뭐 그거 족발도 있고. 족발도 있고. 아 족발 맛있겠다.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네. 족발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 네. 저희는 피자로 할까요? 피자요? 피자 좋아하니까. 네 야채 없는 피자로 갑시다. 네 야채 없는 피자로 저희 피자로 갑시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투준팀 뭐 야채 없는 피자 네.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투준 먼저 해볼까요? 뭐 좋죠. 저희는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에픽하이 선배님의 경진이 형과 함께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땡스 네. 분들이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그 또 투준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땡스? 네. 땡스 맞아요? 맞아요?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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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요.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이동해 봅시다. 네. 네, 두 분 라이브석으로. 자, 우리 땡스분들 즐겨주세요. 네. 너 밖에 계신 땡스분들. 네, 뭐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투준 팀이 이길 것 같다. 저 이게 박수 한번 해보세요. 어? 자 놀랍게도 박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박수 소리는 안 났고 함성 소리 나요. 좋습니다. 네. 에이. 네. 그러면 태훈 씨는 투준 팀 점수 몇 점 예상해요? 예, 예. 저는요. 근데 두 분의 케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91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꽤 높은 점수가 네,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떨리네요 이게. 노래 준비해 주시고 네. 노래 이제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두 분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TNX 성준 경준 씨가 부릅니다.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Let's go. 천천히 갑시다. 투준의 비가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였고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노래방 점수 나왔습니다. 잘 들려요? 아. 자, 점수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점수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점수는 83점. 나왔습니다. 박수. 네, 두 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예.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신수연님 투준 코너에 온 듯한 이 편안한 바이브. 이게 맞아? 편안한 바이브. 네, 네 하추추님 하추추님 맞나요? 맞아요. 하추추님께서 꿈속에서도 나올 것만 같아. 네, 같아요. 꿈속에서도 나올 것만 같대요. 어떠세요? 진짜요? 불러주세요. 저희가 갑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1329님 유유 에픽하이 노래라니 할머니 행복해요. 고마워요 손주들 잘한다 잘해. 용돈 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두 분. 네, 잘했어요. 83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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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 씨 네. 점수에 만족해요? 아, 저는 이제 살면서 83점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저 무조건 100점짜리 처음. 네, 100점 성준이었는데 83점 인생 처음입니다. 귀가 많이 빨개졌어요. 네. 아, 좀 아쉽네요. 네. 아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어서 팀 노래를 들어볼 텐데 혜씨 어떤 곡 준비하셨죠? 네 저희는 컬시 선배님의 오아시스 라는 곡 준비했고요. 저희 오아시스. 세 명에서 저희가 진짜 찐친들이 코너온 바이브로 놀아보려고 한번 불러봅시다. 좋습니다.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세 분 이제 라이브 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Let's go. 네. 여러분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땡스들한테 물어볼게요. 흐흐흐 팀 점수가 투준보다 높을 것 같다. 소리 질러!
그럼 낮을 것 같다. 소리 질러! 뭐야? 저희 다 보여. 예, 더 질러, 더 질러. 저희 나 눈 맞힌 사람 뭐야? 좋아, 내가 기억할 거야. 누가 내가 소리 질렀어? 좋아, 내가 기억할 거야. 네. 흐흐흐, 팀 라이브에 대한 감상평 문자와 네. 콩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TNX의 현수, 태훈, 휘 씨가 부릅니다. 오아시스. Let's go. Let's go. 내가. 와, 맞나 이거. 와. 궁금하시겠죠, 점수가 몇 점인지. 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그래. 놀랍게도 흐흐흐 팀 점수는 100점입니다. 와, 와우. 이렇게 해서 와우. 오늘 벌칙을 받게 된 팀은 아, 너무 재밌는데? 투준 팀이고요. 어. 벌칙은 방송 후 따로 촬영해서 스테이션 데트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흐흐흐 팀 앞에 도착한 감상평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경주 씨부터? 네, 감상평 문자 강은주님께서 이 밤에 날 미치게 하는 미치게 하는 이 라이브 뭐야 뭐야 물결 청량함 탄산수 톡 터지는 듯 물결 아, 좋습니다. 오. 그리고 1015 님이 네. 흐흐흐 팀 라이브 노래 제목 그대로 오아시스 그 잡채. 아, 잡채. 아, 잡채. 아, 잡채. 맛있겠다. 예. 근데 신기한 네. 게 경준이 형이랑 제 생일이 8월 30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83점이 떴어요. 오, 그러네. 아, 네. 그러네. 오, 신기하다. 오, 진짜네. 약간 데스티니네, 진짜. 운명인가? 데스티니네. 텐둥이들, 텐둥이들 여기 스트레스 풀러 온 거 아니죠? 신수님, 신수님. 약간 딱들킨 것 같은데. 온 김에 풀고 가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신난 거 같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저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미션들 미션. 하나씩 직접 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TNX의 Wasn't Ready. Wasn't Ready. 네, TNX의 Wasn't Ready 듣고 왔고요. 네. 미션 언박싱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훈 씨 네. 먼저 뽑아주세요. 저부터 뽑겠습니다. 미션 휘발유님께서 휘발유. 휘발유. 저 오늘 처음으로 알바했어요. 늦은 마감하고 지금 퇴근하네요. 왜 이렇게 어렵고 서툰 건지. 처음은 다 힘든가 봐요. 저 오늘 수고했다고 쓰담쓰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수담수담. 수담수담. 원래 처음이 어렵죠. 그렇죠.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부터 쉬운 거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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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휘 씨.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재은님께서 재은님. 네, TNX와 함께 청춘을 보낸 지 290일째 된 싱가포르 땡스입니다. TNX를 우와.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TNX가 하고 싶은 음악을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 보고 싶어요. TNX가 고척돔 가는 그날까지 땡랑의 아 혹시 태훈이가 좋아하는 백현 선배님 노래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백현 선배님 노래는 아무래도 캔디인데요. 네. Pop like strawberry bubblegum 향기 멈추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candy 넌 기분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yeah. wow.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오랜만에 들어요.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셨어요. 경준이 싱가포르에서 네, 뽑아주세요. 네. 네. 네, 연서님께서 네. 미래와 현재의 K-POP을 이끌어갈 각기들아.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하. 황당하다 진짜. 너넨 부족한 게 뭐니? 심지어 노력도 해. 이게 갓생 아니면 뭐겠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컷 사진 포즈 추천해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맙고 언제나 우리가 옆에 있을게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네컷 포즈. 네컷 포즈. 경준 씨가 추천 한번 해주세요. 네컷 포즈 일단은 제가 항상 꼭 하는 게 있어요. 네컷 포즈. 이거. 그거랑. 네, 이거랑 그 다음에 네컷이니까 뭘 하지? 그 다음에 네. 불콕. 네. 불콕. 그 다음에. 하트. 네. 그다음에
네. 아, 볼빵빵 보라트. 네. 볼빵빵 보라트. 아, 그러면 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 아~ 해가지고 다섯 컷. 네. 아~ 카메라 다섯 보고 컷. 하시면 그럴까요? 그 찰칵 소리가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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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경수 씨부터 오케이. 돌아가면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성지. 자, 현수 여기 카메라 보면 되고요. 네. 아, 네. 네. 태현 씨.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좋습니다. 저 네. 포즈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자 한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갑시다. 네. 야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5712 님이신데요. 이번 러블다이로 입덕한 신입 땡스예요. 이번에 입덕한 땡스들을 꽉 잡는 한마디 해주세요. 텐둥이들은 나에게 love or love. 와. 와. 꽉 잡는 한마디. 꽉 잡는 한마디. 아. 자, 막내 그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트 한번. 멘트 한번 갑시다 우리 막내. 아, 꽉 잡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전 노래로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 노래? 러브 다이로 갈게요. 네. 우리 서로 나눈 메시지를 봤대. 이게 사랑 아니면 뭔데? 그동안 왜 넌 내게 베이비 우. 아. 사랑 아니면 뭔데? 이게 사랑 아니면 뭔데? 뭔데? 아~ 착각한 거 아닙니다. 착각한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니까. 지금 꽉 잡으세요. 잡혔어요. 좋습니다. 자, 현수 씨. 네. 자 마지막 네. 자 릴리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네. 슬링샷에서 휘에 45,550m 여기부터 너의 맘까지 디스턴스. 아 그쪽 파트만. 다른 멤버 버전도 네. 듣고 싶어요. 아 네 그렇게 릴리님이 슬링샷 휘형 파트 다른 멤버 버전도 듣고 싶어요로 남겨주셨는데 와. 이 노래가 다음 곡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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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휘 씨부터 네, 원조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45,550m 여기부터 나의 마음까지 디스턴스 맑아지만 지금 이제 숨차가 둘 싸다리기 직전. 디스턴스까지 하시면 네, 그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진짜 어렵다. 경률 씨 가시죠. 가시죠. 래퍼의 자신.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45,550m 여기부터 너의 마음까지 디스턴스. 아 좋습니다. 맞나요 이거? 네 미션 보내준 땡스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이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스테이션 제트 TNX의 언박싱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어땠는지 또 저희 둘이 대표로 네. 말씀해주세요. DJ가 네. 대표로 한번 말씀 좋습니다. 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스테이션 1집 때 빅히어트 활동 때 나와서 스테이션 제트에서 벌써 두 번이나 DJ를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고 항상 올 때마다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땡스분들과 이번에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더 고맙고 스테이션 제트 모든 작가님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수 씨는요? 네 저는 이렇게 디자인한 게 처음인데 맞아요. 아 너무 오늘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맞죠. 떨렸죠. 떨리죠. 아 네. 너무 아쉽고 또 그러면서도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좋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 즐겨준 땡스들 너무 고맙고 집에 꼭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끝곡까지 끝곡으로 TNX의 따따따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TNX였고요. 우리 땡스 여러분들 오늘 밤도 땡스! 고마워요.